안녕하세요. 썬저브입니다. 오늘은 수의사가 만든 건강한 껌 이추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벌써부터 신났죠? 수의사가 만든 건강한 껌이라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이미 땡땡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클릭을 하게 됐어요. 봉투를 조금 뜯어서 사랑이가 냄새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모양이 바게트 모양이고요. 사랑이 이추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꺼! 사랑이가 엄청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귀여워. 바게트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속 안에 이제 기포처럼 구멍이 막 촘촘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 구멍 때문에 치아 사이의 치석을 씹으면 씹을수록 감소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 먹여보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는 양치를 계속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치석 조금 생긴 거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은 없네요. 비교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구워도 잘 되나 봅니다. 크림까지.
지아, 아. 보시면 치아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완전 해맑네요. 네, 이 추에 단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소형 포메라니안에 속하거든요. 치열이 되게 작고 입 주둥이도 좀 작아요. 근데 사랑이는 걔네들보다 조금 더 한 치수 큰 견이거든요. 사랑이한테는 잘 맞는데 지금 보는 행운이가 좀 작은 포메라니안인데 단계를 줘봤거든요. 이 추. 근데 앞니 보세요. 앞니에 다 꼈어요. 저렇게 눌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손으로 직접 빼줬거든요. 근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줄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행운이는 그 전에도 한 반 개 줘봤었는데 그때도 붙어 있었거든요. 우연이겠거니 하고 또 줘봤는데 또 똑같이 저렇게 앞니에만 눌러붙어 있어요. 껌처럼. 방금 보이시죠? 껌처럼 떨어지는 거. 저렇게 작은 강아지들은 유추 먹이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양치를 한 번 더 해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상 이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빨리 마구마구 눌러주세요.